네, 안녕하세요. 대우태포입니다. 매일 밤 10시에 만날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여기 올려놓은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 올려놓은 종목 있죠? 이 종목들 중에서 오늘 우리 한번, 여태까지 우리가 이 종목들을 공부를 하고, 이 종목들로 대응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게임까지. 그래서 이 종목으로 오늘 이 중에서 한번 다시 잘갈 종목을 앞으로 큰 대박 날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제가 오늘 이 종목을 한번 다 돌려봤는데 와, 탐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 이게 그냥 한번 하고 버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종목인데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종목들 중에서 어차피 금요일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볼게요. 혹시 지금 종목 올리신 분 계신가? 자, 지금부터 종목 올린 종목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제가 올려놓은 종목들, 우리가 앞으로 이때까지 토론했던 종목들 속에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자, 어서 오시고. 준호님. 부터가 제일 먼저 올리셨나요? 아닌데? 아까 위에 누가 올리시던데? 새우글로벌 있지? 오키도키님, 새우글로벌. 새우글로벌이 너무 좋아 보인다. 우리가 했던 종목들 중에서. 그 다음에, 로하님이 DB하이텍. 그리고 휴마시스 했죠. 우리 자룡님이 휴마시스, 그 다음에 우리 준호님이 남선알미늄, 그리고 대구또님이 원풍물산. 하나지야. 하나제야, 파워넷. 파워넷, TK케미칼. 자, 우리 배우면 자세 TK케미칼까지. 예, 다른 분들 더 없으신가요? 여기서 끝할까? 손옥이님, 의성에서 놀다가 지금. 의성까지는 가시는구나. 미르독이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끝! 자, 우리가 토론했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데, 생각보다 요 위에 종목이면 많이 몰렸네. 밑에 종목은, DB하이텍 하나지야. 현이님, 어서오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한번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 시간이 너무 부족했나요? 시간을 좀더 드릴까? 자,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종목, TK 케미칼입니다. 자, TK 케미칼, 우리가 이날인가요? 이날 우리가 진입해서 단타도 좀 수익했죠. 이날 우리가 예, 울산 옹달 선생님 어서 오세요. 파워넷, 네, 예, 경수찬님 파워넷 여기 있죠. 동성 코퍼레이션, 예, 동성 코퍼레이션까지. 자, TK 케미칼 너무나 좋아 보인다. 앞으로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음봉을 한번 눌러줬지만 앞으로 온다스 형님 별풍선 선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TK 케미칼이 내가 집 팔아서라도 사고 싶을 정도로 좋아 보인다. 이 종목은 앞으로 우상향 꾸준하게 해줄 것 같아.
눌러주더라도, 설링 눌러주더라도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왕여서와 원래 이쁜 사람 느껴와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자, TK 케미칼 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 보인다. 이 종목은 내가 집을 팔아서도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TK 케미칼 감사합니다. TK 케미칼 책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입니다. 가봅시다. 동성 코퍼레이션. 동성 코퍼레이션 하랑여서와 아이고, 하랑이 별풍선 선물 땡큐 고마워. 자, 동성 코퍼레이션 오늘은 음봉을 만들었네, 그죠? 오히려 이 음봉을 만드는 게 나는 너무 좋아 보인다. 내가 잡을 수 있는 찬스를 준 것 같다.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 준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동성 코퍼레이션 이 종목은 앞으로 무조건 우상향 할 거야. 좋아. 판단하시는 분들, 동성 코퍼레이션. 네, 감사합니다. 나로고님, 하랑님까지. 네, 동성 코퍼레이션. 자, 다음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파워넷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에서 지금 자리 너무 좋아 보인다. 파워넷이 좀 최근에 움직임이 좀 독특하네, 그죠? 이 무조건 음봉을 만들면서 꼬리로 지금 이렇게 하고는, 마치 단타스님 어서오세요. 자, 파워넷 좋아 보인다. 이 자리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최고현님 어서오세요. 자, 파워넷, 나는 이 종목은 집을 팔아서라도 잡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파워넷 다음 종목은 하나제약입니다. 하나제약이 너무 좋아 보인다. 지금 저점을 다진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신 분들, 슈퍼리치님 신승통성 늦게 오셨나봐. 네, 꿈누베 어서오세요. 꿈누베 어서오세요. 오늘 유튜브 시청자가 너무 적어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와, 유튜브 최근에 가장 적은 인원이 지금 시청하고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제약입니다. 지금 하나제약에 집중합시다. 하나제약이 앞으로 우상향할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신 분들, 하나제약이 우리가 한번 토론했었어요.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할 것이다 고 봤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리는 지켜주고 최근 하락을 좀 했었던 데서, 근데 이게 앞으로 우상향을 확실하게 해줄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왜 자꾸 신선통상이 올라오지? 왜 다들 방송 안 들어? 방송 안 들어? 신성통상은 여러분들이 추천을 안 했어. 안 했어. 늦었어. 신성통상.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하나제약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은
하나 제약. 지금은 하나 제약 이야기하고 있어. 보유 중인 게 아니라, 여러분 실시간 방송을 못 듣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시간 방송.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승통상 이거 왜 아무도 추천 안 했지? 자, 일단 지금은 하나제야. 자, 하나제약은 자룡님, 추러스님. 요거는 자꾸 방송이 혼선이 일어나죠. 예, 여러분들 라디오 주파수 잘 맞추세요. 지금은 하나제약 하고 있어요. 하나제약. 방송 주파수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제약에 집중. 자, 하나제약 5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하나제약 탈락. 하나제약 탈락. 찬원, 찬원이 나갔어요. 자, 봐. 혼선이 일어날 게 나가잖아요. 원풍물산. 다음 종목은 원풍물산입니다. 여러분들, 원풍물산 이 종목이 앞으로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 이 종목은 꼭 사야 돼. 집 팔아서도 살아야 돼. 라고 판단하시는 분 여러분들 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풍물산 너무 좋아. 예, 원풍물산. 자, 원풍물산 보유 중이다. 111번. 예, 원풍물산 보유 중이다. 111번. 나는 원풍물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111번. 나 원풍물산 보유하고 있다. 111번. 에, 우리, 원풍, 물산. 에, 생각보다 많진 않네. 에. 자, 원풍, 물산. 다음에 남선 알미늄입니다. 다음은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 예. 아, 어제 우리 화끈하게 수익 받던 종목이죠. 예, 남선 알미늄. 오늘, 자리 잘 지키면서 어제의 가격에, 종가에 똑같이 같이 갖다 놔버렸어요. 종가 4,070원. 어제 종가. 오늘 종가 4,070원. 예. 예, 천봉님 어서오세요. 강오리님도 어서오시고. 자, 남선 알미늄 좋아 보인다. 나는 이 남선 알미늄에 집 팔아서 한번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진짜 집 팔아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남선 알미늄. 예. 일목산인까지. 예, 남선. 알미늄. 자, 다음 종목은 여러분들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며칠 우리 하락이 일어나면서 그 하락에서 반등해서 지금 자세를 잡고 있죠. DB하이텍. 태풍님 해선은 안 하시나요? 예, 안 합니다. 모서리님 해선 안 해요. 철수님 어서오세요. 자, DB하이텍 좋아 보인다. 나 DB하이텍 정말 집 팔아서라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 자, 청풍명월님 그 집 파셔야 돼요. 청풍명월님.
회장님 집 하세요 빨리. DB 하이텍에. 농담이고요. 자, DB 하이텍. DB 하이텍. 감사합니다. 어허이, 나르샤님 또 왜 저러실까? 자, 다음. 새우 글로벌. 자, 새우 글로벌. 조합원은 좀 많죠. 인트로메딕도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새우 글로벌. 새우 글로벌 이 종목이 너무 좋다. 이 종목, 정말 한번. 집 사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새우 글로벌. 나는 이 종목 너무 좋다. 이 종목에 자, 새우 글로벌 감사합니다. 새우 글로벌. 자, 다음 마지막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마지막 종목이에요. 휴마시스. 자, 휴마시스가 최근에 거래량 하면서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 자리가 이 저점으로서 매력적이다. 보니까 매력적이고, 손절 라인이 짧은 것 같다. 손절도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낚아채 볼 만하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자, 휴마시스 보시기 어떤지 한번. 하락님, 나재승님, 우리 여왕이 그리고 최고현님, 둥둥매지님, 예, 네, 어서오세요. 최고야님, 휴마시스 최고, 네, 휴마시스, 세영님까지 감사합니다. 자, 휴마시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복수 선택 가능하고 익명으로 해서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왜, 이런 거 있잖아. 월중, 월별, 왕중왕전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한 달 동안 좀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종목을 모았는데, 이 모은 종목 중에 왕중왕을 뽑는 거지. 자, 투표 진행 들어갑니다. 예, 왕중왕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팔아도 될 만큼 이제 확실한 종목. 좀 전에 그 여러분들 그 올랐던 종목들 중에 보면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어느 분이 신성통상 어디 갔어?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도 지금 지금 겁나죠 이런 거. 신성통상,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었지? 한 분이 또 중간에 탁 튀어나오셨는데. 내가 왜 못 찾지? 왜 못 찾아? 인트로메디. 인트로메디기 지금 조금 빠졌네, 그죠? 조금 빠졌어, 아쉽다. 인트로메디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 조금만씩. 어쩌면 이게 이제 반등하기 위해서 뺏는 걸 수도 있고. 기간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이란다, 기간. 기관 말고요, 기간. 여기서부터 거리가 좀 되잖아. 거리가 좀 돼요. 그래서, 한번 거리랑 실리면서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자리가.
여러분 퓨처캠 이런 거 겁없나요? 여러분들. 아, 이런 건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뭐랄까? 뭐 좀 거저 죽는 느낌 안 들어요? 이런 거는. 예, 손절 라인 얼마나 명확해. 짧고 이런 거 밑에서 잡으면 그냥 뭐 이런 거는 진짜 거저 죽는 거죠. 이런 꼬리들 근처에 이제 뉴 태풍 기준선 근처에서 그냥 죽고 있으면 되죠. 죽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 근처에 오면 그냥 잡고 또 기다리고 잡고 기다리고. 아, 문제가 좀 됐군요. 아, 여러분들 투표 다 하셨어요? 저도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자, 저도 투표하고 일단 오겠습니다. 저도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직접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느 게 1등인지 몰라. 자, 우리 자, 오늘 첫 번째 토론 종목.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종목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파워넷은 진짜 5천 이 가격 정말 좋았다, 그죠? 이 가격 정말 좋았어. 이날 하루 뺄 때 이때가 조금 저에서 그랬지. 야, 그냥 이날 그래서 5월 10일을 잘 버텼으면 파워넷은 대박이 대박. 자, 파워넷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넷은 우리가 근데 이때쯤 토론했지 싶은데, 그죠? 그때 자꾸 잘 버티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났을 거고, 지금 좀 내려왔지만 제가 언제 이거 정확하게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치로 가서는 아마 이 앞에서 파워넷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손절 안 당했으면 이 수익을 먹었을 텐데, 만약에 손절 당했으면 수익을 못 먹었을 텐데. 자, 그 상황은 지나가서 뿌뿌 손절 당한 것 같은데 우는 거 보니까. 자, 그 상황은 지나갔고, 자, 지금 상황에서 파워넷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22평이요? 한 이쯤 될 텐데. 5,300원 근처라고? 5,300원 밑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자, 22평 대기 매수하고 이탈 시 손절 전고점 7,000에서 1차 매수 지켜보도록 보겠습니다. 전고점 7,000원. 자, 우리 준호형님, 저항이 심한 것 같아서 한동안 관망해 보겠습니다. 저항이 심한 것 같아서 한동안 좀 관망을 해보시겠다, 파워넷은. 네. 김미연님, 천복님, 그 다음날 상한가 얼마나 배가 아팠던지 저도 손절. 아, 여기 손절이 되신 것 같네. 아이고, 네, 이게 참 사람이 참 환장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될 텐데. YH님, 처음 잡고 기준봉 이탈 손절. 다음날 잡고 기준봉 이탈 손절. 이제는 안 보렵니다. 아. 그러니까, 초반에, 장 초반에는 갭으로 띄우고 윗꼬리까지 달았는데, 장 막판에는, 꼬리를 빼버리고 밑으로 내려와 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손절이 났다는 거죠. 자, 대구떠님. 아, 태구떠님? 대구가 아니었어. 태구떠였어. 아직 윗꼬리가 길게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6,550원 뚫어낼 때까지 관망해 보겠습니다. 자. 별빛가드님, 파운에 5,500원 부근에서 낚시하고 싶네요. 현재가부터 마이너스 10%까지 모아가겠습니다. 밑으로 시원하게 좀 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목표가는 7,800원 봅니다. 이 박스권 하단 이 밑에까지 좀 확 낮추면 거기에서 잡겠다. 자, 강가님 어서오세요. 예, 유심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랑님 파워넷. 다음 종목 올려놓을까요? 다음 종목은 원풍물산입니다. 자, 하랑님 파워넷. 시간에 0.52% 하락하여 5,70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있다면 신용도가 8%대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반대 매매에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용도가 신용 비율이 아직 꽉 까만색으로 꽉 차지는 않았지만 신용 비율이 한 8% 정도 나오고 있다. 6,000원 돌파할 때까지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로 돌파할 때 그때 진입을 하시겠다. 밑에 꼬리 잡는 것보다. 사이다님 파운에 개미 흔들기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장에는 저도 관망입니다. 김마매님, 주식 수급이 정확히 들어오는지 어떻게 아나요? 김마매님, 이미 마매님 하면 좀 그거 전문가 아니신가? 유명한 분 아닌가? 배움의 자세님, 파운에 5,400원, 5,300원 분할로 진입하여 종가상 5,200원 이타시 손절. 목표가 1차 7,000원, 2차로 8,800원 볼 것 같습니다. 자, 자령님, 파운에 저 그냥 사칭이요. 그럼 잘 가세요. 왜 너무 사칭하고 다녀? 왜 남의 귀중한 그걸 사칭하고 다니세요? 그럼 돼, 안 돼? 자, 5,400원, 5,300원 분할로 진입해서, 자, 5,400원. 아래꼬리 잡는 거죠. 5,400원, 5,300원. 박스권, 요 밑에 있는 박스권 상단에, 여기, 위에 올라선 박스권 밑에 하단이죠. 종가상 5,200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목표가는 1차로 7,000원, 2차로는 8,800원 벌 것 같습니다. 네, 짜세님, 감사합니다. 파원의 자룡이 오늘의 저점인 5,600원을 잘 지켜주는지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저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5,600원을 이탈하면 마이너스 2% 손절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리님,
파원의 월요일 오늘 종가 지지가 나와주는지 확인하고 매수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장이 불안해서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좀 지켜보고. 파원에서는 특히나 꼬리를 좀 많이 다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풍물산입니다. 자, 태구뜨님, 태구뜨. 4봉 음봉 마이너스 2%가 수상하지, 예사롭지 않습니다. 7.2%가. W차트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몰라. 주봉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어내고, 돌파했는데 크로스했다는 거죠.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었다는 거예요. 주봉에서. 3,000원선 대바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봉상 448일선도 한참 뚫어냈고 금일 분봉상 횡보도 마감하여 악재가 있지 않는 한 다음 주에도 우상향 추세 유지를 기대합니다. 매도가 정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3,650원 손절 라인 잡고 잠깐만요. 어디 갔어? 차트를 열어드리고, 정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3,650원 손절 라인 잡고 3,680원에서 3,720원대에서 매수하여 지켜보고 싶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3,000원까지 손절 라인 보고 분할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0원까지 짭으로 들어보이는구나. 아이, 3,000원 손절. 자, 내용님, 원풍물산, 종가상 3,650원까지 내려와서 지지 확인하면, 몰빵, 3,650원까지 내려오면, 몰빵에서 단기 4,200원, 중기는 5,400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3,515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15원 정도. 자, 레옹님, 차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요? 자, 원풍물산 올려주세요. 원풍물산입니다. 태우뜨님, 맞아. 3,000원 손절이 주봉상이라서 갭이 엄청나게 커요. 3,000원이면 그건 지금 한 18% 이상 될 것 같은데. 20% 넘어가네. 엄청 깊어요.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김마매님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면 1번 쳐봐. 김하민님 듣고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듣고 계시면 1번. 안 듣고 계시면 가만히 그냥 계시면 돼요. 봐, 안 듣고 계시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이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시간 내서 답변을 해줬으면
답변을 해줬으면 우리 다 손해보고 이 사람은 그냥 이러고 그냥 씩 나갔을 거 아니야. 아이고. 자, 여러분들, 유튜브란다. 아프리카에 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업 버튼. 자, 하랑님, 원풍물산 시초가 진입해서 5,000원까지 스윙으로 가져가보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3,68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절가 3,680원이 왜 자꾸 나오지? 그게 뭐, 3,680원에 뭐 있어? 3,680원에 뭐가 있나? 아까 이 3,680원에 어느 분이 또 한 번 올리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제가 잘못 생각하나요? 예, 하랑님 3,680원 손절. 사이다님 월봉상 5월 11선 아 5일선 11선 뚫고 25일선 저항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월봉상 25일선 뚫고 안착하는 거 보고 진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상 25일선 뚫고 안착하면 원풍물산 한번 진입하고 싶다. 지금은 조금 지켜보겠다. 확실하게 우상향 해주면 하시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어? 생각보다 원풍물산 올리신 분 너무 적은데? 왜 이랬지? 예, 원풍물산 토론 적으신 분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아 매수선이었고 손절선이었다고? 네. 예, 원풍물산 그렇게 없어서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효바시스입니다. 다음 종목은 휴마시스. 저는 원풍물산 쏟아질 줄 알았어. 토론 내용이 어흠, 저만의 착각. 도리님 원풍물산 좀 더 내려와주면 좋을 듯 합니다. 3,600원 근처에서 매수하고 손절 작게 잡고 대응해보고 싶습니다. 김아멘님 있으면 이거 보여줄라 했지. 수급이 들어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하나 들어왔을 때 믿지 말고 두 개 들어왔을 때 믿지 말고 한 두 개 세 개 정도 들어오면 믿으라고 했겠지. 100%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하길래 제가 수급이 정확하게 들어온지 어떻게 아나요? 정확하려면 자 휴마시스. 아유 우리 별빛님 벌써 휴마시스 올렸어. 원풍물산 더 없죠? 네, 다음 종목 휴마시스로 넘어가겠습니다. 1,600원에서 1,700원 사이 모아가는 중입니다.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아, 잠깐만. 1,600원에서 1,700원 사이에서 뭐하고 있는 중이라고? 와, 엄마. 오늘 또 모았겠는데? 예, 앞에 여기서 모았다가, 위에 흔드는 거 견디시다가 지금 또 눌러줬는데 지금 또 모았다는 얘기시네, 그죠?
1600원 이하에서 모으는 중이다. 자, 하랑님, 예, 휴마시스. 우와, 간나님입니다. 간나니. 간나니님 오셨어요. 간나이. 어서오세요. 휴마시스, 1560원. 매수. 손절은 1471원. 1470원. 1470원대 가격 손절. 네, 감사합니다. 자, 하랑님, 휴마시스 바닥권으로 보입니다. 시초가 매수해서 2900원까지 수익으로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1575원입니다 자, 로하님, 휴마시스 1610원 지지 확인 후 매수해 보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1610원 지지 확인하고 지켜보고 싶다. 장이 좀 분위기가 찝찝해서 아직 관망 중입니다. 네, 좋은 선택이에요. 쿠기님, 휴마시스 4월 11일 봉.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이 봉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 양봉 시 진입하여 2000원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지.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도지 내지는 양봉 전환이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YH님, 월요일날 대부 경력 광풍이 지나가면 양봉시 매수해 보겠습니다. 광풍이 지나가면 놀러왔어요님 어서오세요. 공부하러 오시면 안될까? 뭐 놓으세요 그냥. 한쪽에 저 피팅이 여기다 방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딴 데서 놀면 안 돼. 어차피 뒤어서 놓으세요. 알았죠? 여기서만 놀고 있어. 여기, 요 구석에서만 놀고 계세요. YH님 읽었고, 그 다음이 지금 자세님 읽었죠? 아니 어디까지? 아 로하님까지 읽었구나. 자세님 시초가 진입해서 종가상 금일 저가 1620원 부근 이탈시 손절 잡고 2000원 이상 분할 익절로 볼 것 같습니다. 쿠기님 휴마시스 아 했네 2000원까지 보신다는 거 했고 도리님 휴마시스 오늘 저가 손절 잡거나 더 빠지면 1600원 밑에서 공략해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1600원 이하. 대구 뜨님 1730원 돌파시 진입해서 448일선까지 보고 싶네요. 네. 자, 휴마시스 대성 없나요? 자룡님, 휴마시스 아침 출근길에 파키스탄 오염된 주사기에 400명 에이즈 감염 뉴스 나왔습니다. C형 감염 검사 제품. 그냥 장기로 그냥 10% 이상 수익 날 거라 보고 떨어지면 계속 매집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1400원까지도 분할하면서 계속 모으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종가로 잡았습니다. 아. 휴머가 이기나 제가 이기나 내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령님이 승부욕 발동했어. 자, 휴머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금부터 10년간 매집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간 매집하는 거 하는 걸로. 예, 우리 자령님이 9년 승부 봐서 이겼어. 어떤 종목 그 야, 9년 예. 9년 동안 버텨가지고 결국 수익으로 나온 분이 우리 자룡님이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못 이겨.
수익을 줘야 돼. 안 준 거는 못, 아, 안 돼. 9년간 버텨버려.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에요. 귀한 시간들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는 제가 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종목, 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왕중왕을 한번 가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공부했던 걸 되돌아본다는 마음으로 제가 종목 다 올려드렸죠. 그 종목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공부해보시고.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자령님이 올려주셨나? 경농? 올려주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중간에 짜투리 시간에, 대북주 한번 보시라고 철도로 비롯해서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좀 보여드렸죠. 그래서 대북주가 좀 꿈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난리 벚꽃장을 만들어 버렸죠. 예, 네, 그게 지금 뉴스가 떠서 그래요. 지금 저 우리 트럼프 형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형님이 오신다고 하고 나면 그 발표가 나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나 이런 거 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그래서 그러면 미사일 도발도 좀 잠잠해질 거고 그리고 저 오는 동안에 어떤 기대감 와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대북주 할 텐데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 인도적인 측면에서 식량 지원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 같은 소리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게 그게 인도적이라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미사일 만들 돈 따로, 군길 돈 따로. 그게 무슨 인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저 인도에서는 그러나 봐요. 인도란 나라들은 그렇게 하나 봐요.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량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농업, 비료, 사료 이런 쪽들이 오늘 먼저 튀었어요. 아마 어쩌면 그 다른 분야도 그렇게 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좁이 담아놨어. 오늘 종가로 좁이 사놨어. 네. 개성공단은 됐습니다. 개성공단 됐어. 개성공단 이야기하면 이 우리 방 완전 갑자기 정치판으로 바뀌어버린다. 스탑. 개성공단 스탑. 요까이. 자, 금요일 귀중한 시간, 예, 주말 시간 여러분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를 위한 그 토론은 일요일 날 밤에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에 그 저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어필도 좀 하고 해서 월요일 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에 접근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55분인데 일찍 마칠게요. 예. 오늘 우리 왕중왕은 뽑았잖아. 뽑아놨잖아요. 마음 부근하잖아. 예. 여러분들 나도 저도 111번이에요 111번 이거 먼저 아는 사람 야 이거 이 빨리 눈치채는 사람 있나 111번 와 세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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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빨라서 눈치 봐 와 세영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생하셨고요. 네, 일요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잘 자요.